청춘을 사랑하는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자, 오늘 정말 기쁜 소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사하는 도중에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버킷 단짝! 예! 야야야야, 이거 찾았어. 짐을 빼니까 그 밑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전에 보여드렸던 한창 수여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차! 됐어, 됐어. 됐어. 아, 그래요. 이거 탄창이 있어야지. 이거를 11호 뿐만 아니라 인피니티 워에서도 이 총 쓰지 않았나요? 그죠? 이제 넣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스탠드 이렇게 꽂아서, 네. 오늘 정말 기분 좋은 소식 전하면서, 자, 여기 11호 스탠드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11호의 캡틴 팀이고, 아이언맨 팀이 있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피규어, 버킷 탄창 찾은 기념 아이언맨 마크 46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짜라잔. 좀 억지다. 뭐 억지스럽게, 네. 맞춰봤는데 아무튼 마크 46입니다. 아, 이거 보여달라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사실 요즘에 얘 마크 46이랑 마크 47이 지금 금값이 됐죠. 와, 제가 타이밍이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거를 정가 정도 그냥 주고 산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정가가 한 40만원이었다면 지금은 뭐 한 60만원 넘게도 거래가 되는 그런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마크 46 모두가 궁금해 하시는데 요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박스 아트 여러분들 11호의 피규어들을 거의 다 지금 리뷰했어요. 요런 식으로 겉표시가 좀 되어 있고요. 조금 다르다는 점은 요거는 요렇게 들린다는 점이죠. 요렇게 들린다는 거는 다이캐스트라는 거 안에 스티로폼, 네, 요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 워머신 마크 3 언제 해요? 다음 시간에 해요. 자,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아, 예, 좋습니다. 저도 이걸 얼마나 열어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네. 아주 좋은 분께 좋은 가격의 양도를 받았었습니다. 중고로 구입을 했고요.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46. 역시. 자, 일어나. 일어나세요. 천천히. 잠에서 깨세요. 와, 묵직. 그냥 묵직합니다, 여러분. 우와! 자, 마크 46입니다. 아우, 이게 그냥 우리가 일반 피규어들 보다가 6분의 1 사이즈의 다이캐스트를 또 만져보니까 엄청 묵직합니다. 이 느낌은 마크5보다 더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와, 그렇습니다. 뒷모습 어떻습니까? 영롱하고 막 버저버저 광이 장난이 아니고요. 이 마크46의 특징은 요런 데 지금 보시면 뭐 이렇게 막 나사 조이는 것처럼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런 부분들이 다 발광 기믹이 들어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얘는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 요런 이제, 그쵸? 요런 중간중간, 여기 찌찌 옆에랑, 여기 사타구니 근처랑, 뭐 허벅지 옆에, 뭐 요런 부분들에 불이 다 들어옵니다. 요것도 한번 다 켜보도록 하고요. 관절 뭐, 훌륭하죠? 요즘에 나온 이 아이언맨들을, 요 살짝 이렇게 열리는 게 왜, 꾸불이라고, 나 오랜만에, 얘네들을 만져보니까, 그렇죠. 뭐, 다리 뭐, 이만큼씩, 네, 구부려지고, 어깨도, 저렇게, 저번 마크5랑 비슷하게, 얘네들이, 여기 빠지죠. 네, 빠져서 올라갑니다. 자, 만세 되나요? 만세. 네, 만세도, 아이언맨 중에 제일 멋있는 사람! 짜영! 이만큼, 짜영! 와, 기가 막힙니다. 나. 고개도 많이 들어 올려지고요. 자, 많이 내려지고요. 뭐 아이언맨들의 뭐 관절 가동 범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어깨도 내려갔다가 또 올려. 이거 보여드리려고. 와, 여기 안에 보세요. 안에 네 이런 내부 이 모습들이 아주 훌륭합니다. 예. 순발력 좋아서 사구나. 자, 요렇게 아이언맨 마크 46입니다. 뭐 설명을 좀 드리자면 11호 버전에 나왔던 아이언맨 수트입니다. 수트가 45개가 앞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46이 나왔고 곧 이제 아이언맨 그 마크 47도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인피니티 워에는 헐크버스터 2와 또 마크 50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걔네들은
마크 47까지만 나왔고 그 헐크버스터 2랑 마크 50은 내년에 나와요. 제발 조금 해주세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요. 이제 뒤에 뭐 열리는 것들은 여러분들 뭐 다 아시죠? 예, 얘네들도 조금씩 수트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아주 뭐 좋고요. 얘는 열리는 게 건전지더라고 열렸네요. 자, 이 뒷모습들 이렇게 예, 뭐 열린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데는 특별히 열리는 데가 없는데 마크5가 많이 열렸던 거예요. 막 이런데 자자자자 네, 이렇게 열렸었고 자, 토니의 헤드를 한번 봐야 되겠죠? 와, 역시 마크46은 토니 헤드 그렇습니다. 예, 이거 한번 꽂아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빠지면 안 돼요. 얘까지 같이 빼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넣었다가 앞으로 살짝 숙여주면서 빠지면 좀 잘 빠진대요. 네. 나 잘하는 것 같아. 그냥 꽂으면 안 되고 얘가 뭐 목링이 있지 않나? 여기 지금 목링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꽂고 넣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꽂으면 목이 뭐 허전합니다. 아주 허전해요. 그래서 얘를 다시 꽂아주고 요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꽂아주면 그렇죠. 목에 약간 이제 검은색 들어가서 뒤에도 요렇게 여기 내가 지금 아이언맨 헤드는 뒤로 넣어놨어요 하는 뭐 그런 느낌. 그쵸? 아, 좋습니다. 일단은 루즈 보여드리기 전에 베이스 골등이 무거워. 우와, 좋습니다. 이건 안 뜯으셨나 보다. 이건 새 거다. 그쵸? 예. 다 뜯어? 쿨가이! 두 개가 들었어요. 두 개가. 하나는 이렇게 구부려져 있는 고정된 거고 여기는 네, 구부릴 수 있는 유연한 스탠드. 이 바람이 절로 나오죠? 살짝 구부려주고 루즈들 조금 더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구부렸다 폈다 할 수 있는 가동성이 들어가 있는 손 펼친 모양 한 쌍 구를 내뿜고 있는 네, 손 리펄서 네, 요거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겁니다. 이거 와, 요거 왜 뭔지 아시죠? 요거 마지막에 11월 마지막에 캡틴이 여기다 방패를 탁 꽂아가지고 그쵸? 망가지는 네. 그거까지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요거 캡틴 헬멧이 들어있네요. 우와, 요것도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리고 요거 블루이트 하나 더 있죠. 요거는 아마 발에 꽂을 것 같아요. 발에 그렇죠. 이렇게 발바닥에 이렇게 꽂아주면 그렇죠. 이제 날아다니는 게 되는 거죠. 살짝 이렇게 높여서 이제는 뭐 살짝 전문가 느낌으로 그렇죠. 그래서 손도 한번 말 나온 김에 바꿔 껴볼게요. 루즈 소개하다가 막 뭐 포징하고 뭐 난리도 아니다. 그리고 여기 꽂아주고 헤드는 아이언맨 헤드로 바뀌어야 되겠죠. 우와, 꽂아주면 좋아, 나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어때요? 괜찮죠? 이런 식으로 나 지금 납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불꽃 파츠 외에도 이렇게가 맞나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파츠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렇죠. 여기 열리죠. 이렇게 열려서 요거랑 같은 걸 찾아요. 얘가 같네요. 그러면 이렇게 좌석이 탁 들어갑니다. 예, 그럼 이렇게 한쪽은 그렇죠. 닫혀 있는 거 한쪽은 이렇게 열려 있는 거. 여기서도 미사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탁. 그렇죠. 이렇게 되면 위에도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고 그리고 얘도 한번 꽂아볼까요? 미사일이 나오는 듯한 이런 루즈가 달려 있습니다. 요거도 한번 꽂아서 한번 바꿔서 해볼게요. 이렇게 미사일이 나가는 듯한 그런 루즈도 바꿔 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얘랑 조금 비교할 만한 비교군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거냐? 바로 킹아츠 마크 46 되겠습니다. 자, 9분의 1 사이즈고 뭐 색감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크게는 차이가 안 나고 다 크기 차이인 것 같은데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이 친구랑 비교했을 때 그쵸, 아이언맨 얼굴을 딱 보시면 그쵸, 일단은 뭐 핫토이가 더 잘생긴 것 같고 얘는 조금 흐릿하긴 하지만 와, 그렇습니다. 여기 아크원자로는 조금 하늘색? 여기는 그냥 투명한 색. 조금씩은 다르네요. 그쵸? 조금 여기 허벅지 쪽도 조금씩은 다 다르고 하지만 네, 요런 디자인들은 거의 다 조금씩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자, 어깨 뒤에 요런 것도 그렇죠. 뒤에는 뭐 거의 똑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여기가 조금 더
라크 46 킹아츠 버전이 조금 더 이렇게 색깔이 은색이 좀 들어갔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앞에는 또 얘가, 아, 앞에 똑같구나.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핫토이 아이언맨들이 조금 더 대두입니다. 조금 더 약간 현실 반영을 했다고 할까요? 그리고 킹아츠는 조금 이제 비율이 좀 더 좋죠. 약간은 막 그 8등신, 9등신 느낌의 얼굴이 좀 작은 느낌이 조금 있죠. 얘도 이렇게 놓고. 요거도 제가 한 번씩 보여드렸죠. 여기 보면은 V, L, R 이렇게 붙이시면은 오른쪽 왼쪽도 좀 쉽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킹아츠 뭐 마크 46도 한번 보여드리자면, 아 근데 얘도 진짜 예술이에요. 예, 조금 지금 헤드가 좀 덜렁덜렁해서 그렇지 얘가 지금, 아 이게 좀 속상해요. 지금 뭐 조형이나 막 이런 거는 진짜 예술이에요. 너무 예쁘고, 얘네 얘도 파티 프로토콜, 하우스 파티 프로토콜 아이언맨들 빼고는 거의 제일 나중에 나온, 지금 47이랑 이런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얘 거의 마지막에 나온 킹아츠 아이언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크 46도 진짜 잘 나왔고. 느낌. 그래서 야 아이언맨 그 로다주 형님의 얼굴은 원래 안 들었어요. 그리고 로즈도 뭐 거의 안 들고 손 교환 파츠만 있다라는 점 또 말씀을 드리고, 각자 뭐 장단점이 있죠. 하지만 이 친구는 정가가 25만 원이에요. 지금 얘가 40만 원에 지금 뛰어서 60만 원 정도면 지금 이 친구는 오히려 정가보다 아래로도 좀 중고를 살 수 있는 뭐 그런 좀 장점이 좀 있고, 대신에 사람 조형들은 킹아츠가 지금 현재는 거의 안 만들고 있기 때문에 6분의 1 사이즈랑 호환은 좀 안 된다라는 점, 뭐 그런 것들이 좀 네,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자, 뭐 킹아츠, 네, 뭐 멋있습니다. 뭐 저도 뭐 좀 이 친구도 이따가 불 들어오는 거 다 불 다 끄고 또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간에 이거 다 봤다고 끄지 마시고 항상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얘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데미지 파츠로 교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얹어주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여기 보시면 목링도 이렇게 이렇게 자리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약간 꽂아놓게, 요 안에 보면은 이렇게 꽂아놓게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꽂아놓고 토니 스타크 형님의 얼굴을 탁 하고요, 눕힙니다. 왜 눕히는지 아시겠어요? 내가 전에 캡틴 아메리카랑 윈터 솔저 보여드릴 때 마크 46이 오면 그 마지막 방패 꽂는 장면을 재현해 본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추와의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11호 캡틴, 아 오랜만에 보시죠. 자 오랜만에 한번 안녕 반가워, 난 스티브 로저스라고 해. 아 좋습니다. 일단은 무릎을 한번 꿇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될지 모르겠어. 이상한 상상하지 마세요. 얘도 이게 뭐 팔이나 이런 데가 거의 잘 안 움직여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요거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 아 이제 뭐 손유주를 좀 바꿔 끼진 않겠지만 요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야 그렇죠, 요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막 방패 집앞 딴지면서 막 여기 2대1 아니 2대1로 짱 아니야 2대1로 싸움을 막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얘 팔 안 빠지나? 팔? 아 팔은 안 빠진다. 자 이렇게 팔을 잃습니다. 아 이렇게 팔을 잃어. 그럴싸하지 않아? 아 근데 열중샷 하는 거 보여? 팔을 잃어. 어우 얘가 팔을 잃어가지고 이제 둘이 탁 싸우고 나서 이제 가자 해서 이제 둘이, 몰라 어깨동무를 얘가 하겠지?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이래가지고 둘이 이렇게 막 가는데 토니가 얘기하죠. 야, 그 방패 우리 아버지가 만든 방패야. 넌 가질 자격이 없어. 어떻게 해요? 방패를 탁 던져놓고 가죠. 우후 하면서 이렇게 해서, 네, 막 토니가 아우 이렇게 하면서 뭐 일어나서 뭐 그랬던 뭐 나름 네 정말 상황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또 해보고 싶었던 포즈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공항 전투신에서 요렇게 부르잖아요. 누구를? 스파이더맨들. 에이 쫄쫄이! 하면서 이렇게 네, 불렀던 장면까지 아우 재현을 해봤습니다. 자 마크 46 정말 너무너무
뭐 훌륭한 제품이고 이거는 뭐 불 들어왔을 때는 정말 예술입니다. 보통 손, 눈, 가슴에만 들어오지만 이 마크 46 같은 경우는 뭐 온몸에 네, 또 불이 들어오는 그런 멋진 모습 때문에 또 더 많은 분들, 피규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이 마크 46을 사랑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요, 오늘 리뷰, 오늘 장난감은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회수에 비해서 좋아요가 너무 적단 말이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예고했던 대로 워머신 마크 3와 워머신 마크 1 그리고 전에 보여드린 2까지 1, 2, 3 모조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안녕. Thank you.